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귀농귀촌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공유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귀농귀촌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귀농귀촌 초기에 머물집 구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고요. 지역에 연고가 없는 분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거나 귀농귀촌을 알아보는 분들이 임시로 머무시면서 해당 지역의 땅이나 집을 알아보고 농사를 배우기에도 좋은 여건을 누리실 수 있는 건데요. 바로 귀농인의 집입니다. 귀농인의 집은 전국의 각 지역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3개월이나 6개월 그리고 1년 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연초에 보통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충남 당진에 있는 귀농인의 집인데요. 충남 당진의 귀농인의 집 모집 공고와 자세한 세부 사항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네, 여기 보시면 귀농인의 집 모집 공고라고 되어 있고요. 당진시 귀농인의 집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일정 기간 체류 공간 및 영농 기술,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예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위치는 충남 당진시 정미면 사관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평수는 투룸형이에요. 투룸형에 11평. 보증금이 따로 있어요. 보증금 100만원, 월세는 30만원이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에어컨, TV가 있어요. 입주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그리고 3개월 단위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3개월로 계약을 맺으신 분들은 3개월 단위로 최장 1년 동안 계약이 된다고 합니다. 이용 기간은 1년 범위 내에 이용이 원칙이지만 추가 이용자가 없고 기존 체류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1년 이용 기간 종료 후에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마을 대표와 상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1년 정도 사셨던 분들은 3개월까지 추가해서 총 1년 3개월까지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과금은 수혜자가 부담하고 보증금은 퇴시도 각종 공과금을 정산하고 이자 없이 반환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귀농인의 집 사진인데요. 이렇게 귀농인의 집이 되어 있고 여기 부엌이고요. 그리고 거실, 방, 이렇게 화장실까지 이렇게 투룸 형태로 되어 있고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시설이 깨끗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선발 대상 및 선발 요건을 보시면 선발 대상은요, 농업 이외의 직업을 종사한 자 중 당진시로 귀농을 희망하는 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진시 및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선발 요건은 입주 신청서 및 귀농 정착 계획서, 그리고 평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증빙 서류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신청 일정으로는 지금 1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1월 18일까지입니다. 1월 19일에서 1월 21일까지 서류 및 면접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입주자 발표는 1월 24일 날 된다고 합니다. 입주자 발표가 되면 계약서 작성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제출 방법으로는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인데요. 만약에 이메일로 제출을 하셨으면 미래농업개발팀에 꼭 전화해서 연락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놓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제출 서류도 한번 살펴볼게요. 사관리에 귀농인의 집 입주 신청서가 필요한데요. 인적사항을 작성을 해주시고 귀농 예정지랑 재배 희망 장모까지 다 작성을 하신 후에 이렇게 개인정보 동의를 하시고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귀농 정착 계획서도 필요한데요. 귀농 정착 계획서에는 동반 입주자 포함 자기소개 및 사관리 귀농인의 집 선택한 이유를 작성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로 귀농 결심 동기 및 귀농 준비 정도, 그리고 세 번째로 귀농인의 집 입주 신청 동기 및 생활 계획, 그리고 네 번째로 퇴소 후에 당진 정착 및 영농 창업 계획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귀농인의 집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기를 되도록이면 성심성의껏 작성을 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목별로 채점 기준이 다 있고 가점 기준이 다 있는데 어느 것이 1순위다 말할 순 없지만 진정성도 가점 기준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귀농인의 집 입주 신청자 평가표를 한번 볼게요. 서류로 1차로 먼저 보고 그 다음 면접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항목별로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를 참고하셔서 본인이 어느 정도 점수가 될 것인지 가늠해 보시면 되고요. 60점 이상이 되어야 일단 서류 면접은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보시면 신청자 자격이 20점이고요. 교육 이수 점수. 귀농귀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귀농귀촌 교육을 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건데요. 귀농귀촌 교육은
총 100시간 이수를 하시면 만점입니다. 귀농계획 적정성도 점수에 들어가 있고 농업농촌 정착 가능성 그리고 귀농 정착 가능성 이렇게 점수가 다 있는데요. 여기서 점수가 제일 높은 게 지금 귀농계획 적정성, 이게 아까 서류에서 진정성을 보시고 가점을 매기는 게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귀농인의 집 모집 공고와 세부 사항을 살펴봤는데요. 귀농인이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게 귀농인의 집이에요. 귀농인의 집을 체험하면 좋은 점은 귀농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현지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이렇게 친분을 쌓으셨던 분들과는 해당 지역으로 귀농기촌을 확장하게 되면 든든한 이웃이 되어서 더욱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농기촌은 농사일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촌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귀농인의 집을 이용하면서 농업기술도 배우고 농촌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 늘려간다면 여러분의 귀농기촌이 조금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귀농기촌을 준비 중 이시거나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귀농인의 집도 활용해 보시라고 이렇게 내용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대그닥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